때는 송도 말년이었다. 세상이 분분하니까 누대명은 배정성은 퇴로 낙향하여 온기인간 천망사의 강호연을 반사구라고 운경월조로 한가한 세월을 보내는데 슬하에 일점 혈흡이 없어. 매양 근심이 든 모양이. 하루는 부인이 영감을 대하 여보 영감. 만고서연 공부자도 이구산에 밀어놨더니 우리도 지생이나 들여보았으며 지성으로 자식 보면 무자리 누이겠어. 생각이 그러하면 좋도록 하구려. 그날부터 명산을 찾아가서 백일을 마친 후 그달부터 택이서 십색을 고이 채워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배뱅이라 짓고 애지중지 길러낼 때 노인 부부는 규요라고 둥둥가를 하는 대목이었다. 둥둥내 딸이야 둥둥내 딸이야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방풍에 펄펄 날려왔나 퍼진가 숙향이가 네가 되어 나왔는가 하늘이 증류성이 네가 되어 나왔나 동중 내 딸이로 동중 내 딸이야 세월이 어려하여 시바록세가 되니 묘공의 침선이며 배우지 않은 사서상경 만사의 달 통하니 원근동리 자식 둔 사람들은 숙례 있단 말을 듣고 청간이 부절할지 고문대가에 아마 허헌이 되었던 모양 내장 받아놓고 침지하다 배바이는 하품을 한 두어 번 하더니 몸살인지 입살인지 깨르머 등살인데 아다마 뒤통수가 자끈자끈하고 백약이 무호하여 고만 죽어놓니 부모는 떴다 공중에 떨어지며 복침 통곡 서러할지 부인은 좀 대범하던 모양이야. 영감 사자는 부가부생이라 다시 살아올리 만무하니 장사나 훌륭히 잘하여 줍시다. 이근관각 저의하여 스물네명 상두꾼 얼얼얼 발맞추어 선사로 나갈 적에 너너너 너하름 차려호 이변 가면 언제 나올꼬 다시 올 길이 마연하구나 너너너 너하름 차려 산 영월은 다 넘어가고 벽수의 기풍이 슬슬 분다 너너너 너하름처럼 불쌍한 자배가 황천기 웬일인가 너너너 너하름처럼